안녕하세요. 매직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라즈베리파이에 있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어떻게 뭐 이름이나 아니면 성별을 입력하는 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라즈베리파이 동화책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라즈베리파이에 깔려있는 소닉파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나만의 노래, 뭐 나만의 소리, 이렇게 뭐 그 DJ들 보면은 프로그램 가지고도 소리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소닉파이를 이용해서 나만의 노래, 소리를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이 소닉파이를 이용할 때 별도로 하드웨어 연결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최신 라즈비안을 깐 다음에 라즈베리파이만 실행하고 그냥 제가 설명하는 대로 따라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곧바로 라즈베리파이 쪽으로 이동해서 한번 소닉파이를 해볼게요. 라즈베리파이를 켰다면 메뉴에서 개발에 소닉파이라고 적혀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와 같이 소닉파이가 실행이 되면은 이제 한번 메뉴창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위에 있는 버튼들은 이 소닉파이를 할 때 이제 그 제어를 하는 기본적인 버튼들이 있는 거고요. 이제 뭐 우리가 만든 코드를 통해서 노래를 재생하는 것, 멈추는 것,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파이썬 코드 가지고 노래를 만드는데 파이썬 코드로 만들었을 때 이 파이썬 코드를 뭐 저장하거나, 그리고 이건 나중에 제가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할 건데 우리가 코드로 만든 음악을 실제 웨이브 파일로 만들 때 리코딩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 때 사용하는 버튼이고요. 이거는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안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실제 코드를 입력하는 부분인데 이 코드 입력하는 부분에 글자 크기를 뭐 줄인다거나 키운다거나, 그리고 글자 지금 입력할 때 파이썬 코드를 입력을 할 때 원래 파이썬 코드는 인덴트를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 들여쓰기 내어쓰기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 들여쓰기 내어쓰기를 자동으로 이제 설정을 해줄 때 이제 얘 단축키 같은 경우 Alt+M이에요. 막 코드를 입력하다가 들여쓰기 내어쓰기가 좀 뒤죽박죽 되어 있다 할 때는 이제 이 버튼을 누르거나 Alt+M을 누르면은 그 파이썬 코드에 맞게 들여쓰기 내어쓰기가 정리가 되고요. 뭐 인포, 헬프, 여기 프리퍼런스 관련된 게 있는데 대개 소닉파이를 처음 실행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소리가 안 나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때는 일단 프리퍼런스 쪽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 오디오 아웃풋이 뭐 디폴트로 되어 있는지, 헤드폰으로 되어 있는지, HDMI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볼륨이 너무 낮지는 않은지 여기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외에 간단한 설정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헬프라고 해가지고 여기 원래는 이제 헬프를 눌렀다가 다시 누르면 이렇게 헬프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소닉파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세한 설명뿐만 아니라 이그잼플스도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배울 것들인데 신스, 뭐 효과음, 뭐 샘플, 그리고 각 명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밑에 헬프를 보시면은 쉽게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로그라고 적혀 있는 창이 있어요. 이 로그는 내가 어떤 이제 소닉 파일을 제어를 할 때마다 로그 쪽에서 그 명령이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됐는지 결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번 곧바로 소닉 파이에서 소리, 간단한 소리를 한번 내볼게요. 플레이라고 적고 60이라고 적으면은 이 플레이가 명령어고 60이 음에 해당돼요. 음 높낮이. 이거를 run 뭐 단축키 alt r을 누르거나 하면은 이와 같이 소리가 나죠. 한 번 더 누르면은 이와 같이 소리가 나요. 제가 한번 여러 음을 한번 내볼게요. 플레이하고 60 하지 말고 플레이하고 67, 플레이하고 69 한 다음에 한번 재생을 해볼까요? 런을 누르면 다시 한번 런을 해볼게요. 뭔가 이상하죠? 분명히 컴퓨터한테는 이제 제가 새 음을 재생하라고 코드를 입력한 다음에 실행한 거였는데 컴퓨터 쪽에서는 세 개의 음을 낸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듣기로는 그냥 하나의 음처럼 들리죠. 그건 바로 그 각 플레이 사이에 우리가 그 음이 재생되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때 필요하는 게 슬립이란 건데 슬립하고 1 하면은 1초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슬립 1
슬립 1 하고 다시 재생을 해볼게요. 이렇게 소리가 나고 1초 쉬었다가 소리가 나고 1초 쉬었다가 소리가 나고 1초 쉬죠. 이와 같이 어떤 다른 음들을 연속적으로 이제 순서대로 재생할 때는 슬립을 써줘야 되는데, 이 슬립은 여러분들이 알맞게 써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서만 예제로 1을 써준 것 뿐이고, 만약에 0.5초로 쉬고 싶다 할 때는 그냥 0.5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여기 밑에 보면 버퍼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버퍼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가 이제 코드를 입력하는 부분인데, 코드를 입력하는 부분이 이제 새로운 문서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때는 다른 버퍼에다가 새로운 코드를 입력해서 노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서 한번 또 하나 다른 코드를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플레이하고 60 슬립. 대개는 이제 몇 글자 치면은 해당되는 명령어 관련된 목록이 뜨니까 그때 지금 커서가 내가 쓰려는 명령어 쪽에 갔다 그 상태로 갔다면은 그때 탭 눌러주시면 돼요. 탭 누르면은 자동 완성되고 이 상태에서 62 슬립 하고 0.5 플레이 64 슬립 하고 0.5 그리고 플레이 다시 60 슬립 하고 0.5 이걸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도레미도죠. 딱 들었을 때.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노래를 몇 번 반복을 해주고 싶어요. 뭐 예로 들어가지고 두 번 반복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이 반복하고 싶은 숫자를 적어주시고 times 두 하고 end 한 다음에 이 반복문 안에다 넣는데 원래 이렇게 하면은 그 지금 들여쓰기 내어쓰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자동 정렬 이때 Alt+M 눌러주면 이렇게 바뀌고. 이 RTM이 안 되어 있더라도 실행을 할 때 자동으로 정렬을 해주긴 해요. 런 하면은. 지금처럼 두 번 반복되죠. 도레미도, 도레미도. 만약에 두 번이 아니라 무한 반복, 계속 반복해주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숫자점 타임스가 아니라 루프라고 적어준 다음에 실행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계속 반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이 코드를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를 하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숫자 값들이 제가 60, 62, 64, 60이라고 적어놨지만은, 실제 우리가 들어보니까 도레미도, 도레미도죠. 이 숫자 값이 높이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높이가 지금 그 각 도레미파 솔라시도 해당되는 뭐 옥타브의 음을 뜻하는데, 원래는 여러분들이 그 악보나 아니면은 다른 음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숫자 값보다는 몇 옥타브의 도, 뭐 몇 옥타브의 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익숙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재생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60, 62, 64, 60 이런 식으로 값을 넣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게 이제 4옥타브 도였는데 C4 4옥타브 레 D4 4옥타브 미 E4 다시 도 C4 이런 식으로 직접 옥타브랑 C, D, E, F, G, A, B 그걸로 우리가 개이름을 딱 적어서 우리가 원하는 음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아까 60, 62, 64, 60, 60 했던 거랑 동일한 음이죠. 그게 숫자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 몇 옥타브의 개이름을 뜻하는 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버퍼 1로 갈게요. 이렇게 제가 도레미도, 도레미도 무한 반복하는 소리를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내가 웨이브 파일로 만들고 싶다 할 때는 이때 이제 레코딩 버튼을 사용하는 거예요. 레코드를 누르고
코드를 실행한 다음에 미, 도. 이렇게 실행하고 어느 정도 원하는 만큼 재생한 다음에 이거를 레코딩을 멈추면 이제 저장하는 게 이제 물어보는데 이제 저는 마이 레코딩 좀 웨이브라고 저장하고 저장을 하면은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데스크탑 쪽에 저장이 돼요. LS 치면은 이렇게 뜨는데 라즈베리 파이 쪽에서 곧바로 녹음한 것을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하냐면 aplay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aplay라고 한 다음에 myrecording.wave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기다리면은 네,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 쪽에서 wave 파일을 재생을 해줘요. 이렇게 내가 그 소니 파이로 만든 노래, 녹음한 노래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만약에 이렇게 그 작성한 코드를 저장하고 싶다 할 때는 이제 세이브를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이번 시간 소닉 파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노래를 재생하는 것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노래를 웨이브 파일로 만들고 또 그것을 라즈베리 파이로 확인하는 것도 해봤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소닉 파일을 한번 더 할 건데 그때 어떤 거를 하냐면은 단순히 어떤 지금 이번 시간에 했던 음은 그냥 기본 음인데 기본 음만 재생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음을 재생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뭐 도레미 도레미를 연주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하나의 음이 또 동시에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음을 한 번에 재생하고 싶을 때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만든 노래를 그냥 만약에 특정 소리 내는 구간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는데 그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 구간을 뭐 함수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재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 배운 소니 파일을 통해서 이번 시간 아주 간단한 기능만 배웠지만은 이번 시간 배운 기능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만의 재미난 소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게이름 같은 경우에서도 예전에 아두이노 쪽에서 배웠던 것처럼 뭐 코드를 찾아보면은 그 해당되는 게 이름이 코드로 어떤 음으로 되어 있는지 인터넷으로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본인들만의 노래를 소니 파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